안녕하십니까. 롯데 9시 뉴스 로스업에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서 2018년도 까마귀의 한 해 동안 하스스톤에 어떠한 거지 같고 어메이지가 사건들이 있었는지 제멋대로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롯데 뉴스는 제작자의 사심이 듬뿍 담겨있으며 객관성 따위 개나 져버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뉴스나 소식들은 높은 확률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 까마귀 해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하스스톤 커뮤니티는 첫 번째 하스스톤 확장팩 마녀숲을 만나게 됩니다. 마녀숲이 추가됨과 함께 얼반과 점쟁이를 시공의 폭풍에 쓰레기통으로 넘겨버린 우린 법사의 울음소리를 뒤로하지 새로운 메타를 맞게 됩니다. 여러가지 덱들이 곧 피어나는 이 메타의 향연에서 우리 로페 뉴스는 하스스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악당 존재해선 안되는 절대악 두억 신의를 유저분들에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두억 기객기 기자가 이 기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억 기객기 기자. 예, 여기 두억 기객기 기자입니다. 마녀숲 확장팩에서 두억 신이가 출시가 되면서 하스스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유저들이 이 사악한 카드에 당하고 어마무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억 신이가 갑자기 허공에서 출현할 때 주변에서 나는 공명음으로 밝혀진 이글 우리는 이뻐해 괴상 망측한 괴서 이 소리로 인해 발생한 PTSD의 종류로 UN 하스스톤 학회에서는 이 병명을 두억 뉴로시스라고 이름 붙이며 전 세계 정부들에게 특별히 이 전염병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탐색 끝에 이 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분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두억 신이를 눈앞에 본 다음부터 잠을 잘 때 두억 신이가 자꾸 아른거려요. 뒤에서 언제나 이글거리는 이빨이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화상이. 이와 같이 두억 신이는 정말 하스스톤의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국제적 재앙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억 신이는 8개월 동안 세계 각지에서 미친 듯한 문제를 일으키다가 12월 말에 일어난 블리자드 액티비전 작전으로 인해 주요 신복인 사로나이트를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서 세상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스트 배치 방송국에서는 12월 21일을 두억 신이 엿먹어라의 날로 제정하며 매년 성대하게 축제를 열기로 공표했답니다. 다만 두억 신이는 언제나 어둠에서 암약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두억 신이가 메타에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두억 기객기 기자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악당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잠잠해졌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마녀숲을 벗어나서 우린 오랜만에 정규전의 모습을 드러낸 박사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사붐의 연구소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가 두 세력으로 갈라져서 제13차 노루 야케오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의 로페징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노루가 강력하다면서 너프를 관짝같이 쳐매겨야 한다는 더블은 노루당과 노루가 뭐가 약하냐면서 멸종위기종인 노루를 보존하면서 더욱더 버프를 해줘야 한다는 새노루당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입니다. 역사적 자료로는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노루의 출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함께 현재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점점 심한데다가 복시마마 후바부에 다다르게 되면서 극을 달리게 됩니다. 오로부툰 왕자의 기사애들부터 꾸준히 방어도 컨셉 카드들과 버티는 종류의 카드들을 받은 노루들은 방어도 컨셉을 전사 종족에게서 뺏어버리면서 전세계적인 레벨의 긴장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가 개벽할 때부터 개사기로 평가받은 급속과 육성 이신기와 함께 궁극의 예인병으로 무한적인 에너지를 손에 차지한 노루들은 전세계를 정복해나가며 다른 플레이어들을 세계 반 노루군으로 통합시키며 제13차 노루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지구의 절반이 날아갔으며 하스스톤이 역대급 노잼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게임 세계 전체에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루의 펌핑 리스크 손실 문제와 함께 개발진들이 몇몇 확장팩 동안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드루이드에게 좋은 카드를 몰아준 것이 문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이 전쟁은 노루의 수뇌부를 기습해서 급속과 육성을 안드로메다로 쳐날려버린 반노루군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노루들은 몇 년간 강력했던 왕제에서 내려와 현재는 저티어의 밑바닥에서 찐따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루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긴급 소식입니다. 몇 년 동안 암지에서 활동하면서 존재하는지 논란이 일었던 노란오우거들이 통칭 렉사르가 갑자기 전세계적으로 출몰을 시작하면서 많은 하스스톤 유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자료화면을 보면서 확인해보시죠. 정규전과 야생전에 서로 나누어졌던 2016년도에 멸종이 확인된 사냥꾼 즉 에모들은 가끔 수면 밑에서 활동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같이 확실하게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돌량이라는 하나의 개체수만 존재를 했었습니다만 이 에모라는 종족이 어디서 번식을 한 것인지 미드레인지, 주문, 알량, 소집, 야수 등등 미친듯이 많은 종류의 돌연별이 개체들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정비전 생태계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사냥꾼의 창에 살아남지 못한 메타덱들이 멸종을 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고대 신화에 나오는 노란 오고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전 세계 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페 채널은 이 일에 대한 분석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두억 신이와 드루이드와 같은 세계학들이 12월 20일에 일어난 세계 대척결 작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자 이로 인해 세계 침공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렉사르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집 밖에 나갈 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사냥꾼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영혼의 절규 등 필수 구급 상자 등을 지침하고 사제 등... 예, 방금까지가 하스스톤으로 뉴스를 만들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에서 한번 삘받아서 갑자기 한번 제작해본 영상입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되게 허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으면 저는 만족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이거 백하... 뭐냐 이거 백... 뭐라 하냐? 뒷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뉴스 부금을 제가 입으로 낸 걸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빰빠밤 예, 들으셨다시피 인간이 들을 레벨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없애고 그냥 일반적인 뉴스 부금을 사용했는데 뭐 앞으로도 이 컨셉으로 또 다시 한번 뉴스 영상을 제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다음 영상은 성기사의 역사 영상입니다만은 솔직히 저도 이거 만드느냐고 지금 또한 3-4일 갈아 넣어가지고 잠깐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사 영상은 앞으로 한 1-2주 안에는 예 반드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항상 잘 부탁드리고